안녕하세요. 용아웃도어 용아입니다. 예전에 여기 왔었는데 오늘 두 번째 방문이에요. 지금 여기서는 안 보이는데 저기 위로 올라가면은 숲속 데크존이 있어요. 예전에 거기서 캠핑을 했었고 지금은 여기 파쇄석 자리에다가 예약을 해가지고 왔습니다. 제가 화목난로를 좀 펴야 되기 때문에 숲속에서는 안 되니까. 예? 쓰레기 봉투 드릴게요. 아, 예. 여전히 바쁘시네요, 사장님. 예? 여전히 바쁘세요, 사장님. 아~ 장작도 네. 구매할게요. 네. 계좌 이체요. 아니면 카드 하실 거예요? 현금으로 할게요. 아, 예. 요거 하고 여기서 하나 집어 가시면 되세요. 네. 아무거나 집어 가죠, 뭐. 네. 네. 예.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어, 깜짝이야. 좀 맨날 지서고 올 때마다 기본적인 포지션으로 다 구축했고 7개월 만에 가져와 보네요. 타프 모드까지 다 쳤습니다. 아니 근데 야, 요거 오랜만에 보네요. 와, 화목난로에 스치기만 했을 뿐인데 이렇게 녹아버리고 구멍이 났어요. 딱히 뭐 메꿀 필요는 없습니다. 요렇게 삼각형이 돌돌돌돌돌 말아서 접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한기가 들어온다든지 그런 건 없어요. 그냥 펼쳐졌을 때만 바람은 조금 들어올 순 있어도 잠을 잘 때는 돌돌돌 말아서 어차피 문을 닫을 거기 때문에 영향을 주지는 않습니다. 화목난로를 설치할 건데 이 텐트가 그렇게 높이가 높지 않기 때문에 2m면은 충분하거든요. 그래서 그 전에 사용하던 화목난로의 연통을 가져왔어요. 그걸 갖다가 한번 꽂을 거고 이렇게 와일드 와일드 웨스트 더블 스토브라고 해서 거기에 사용했던 2m짜리 연통이에요. 이번에 새로 구매한 건 요거 포몰리 연통은 70파이고 요거는 75파인데 호환이 될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일단은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요게 새로 구매한 포몰리 연통인데 이 연통 링만 빼가지고 한번 껴보려고요. 이게 지금 많이 찌그러진 상태라 끼는데 힘들었어요. 여기다가 댐퍼를 껴가지고 연통이랑 맞는지 확인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어우, 됐다. 우와. 연통 시작점부터 해가지고 처음 나오는 이 연통링이 요 정도까지예요. 요쯤에 또 한번 연통링이 걸려줘야 되는데 많이 찌그러져서 그런지 더 이상 안 내려와가지고 일단은 불을 한번 펴봐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연기가 새어나오면은 연통을 다시 뽑아서 댐퍼 안쪽으로 넣는 수밖에 없거든요. 장작이 타는 동안에
커피를 좀 먹어볼까 합니다. 부시박스 LF 가져왔습니다. 다행히 여기 이 부분에서 연기가 새어나오지 않아요. 이대로 쓰면 될 것 같습니다. 여름은 좀 끝났지만 기어다니는 벌레들이 좀 있기 때문에 모기장 한번 쳐봤어요. 오늘은 이쪽이 화목난로가 있기 때문에 너무 더워요. 그래서 머리를 저쪽으로, 발은 이쪽으로 하고 잘 겁니다. 다 녹았다. 6시가 좀 넘었는데 아까는 엄청 더웠었거든요. 근데 6시쯤 되니까는 쌀쌀해집니다. 조금씩. 그래서 아까 화목난로 좀 괜히 틀었나 싶기도 했는데 오늘 오전에도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되게 추웠었거든요. 은근히 바람도 많이 불고 그랬는데 어쨌든 화목난로 좀 틀었더니 텐트 안에 있는 동안은 체온이 유지가 됩니다. 저녁을 먹을 거예요. 감바스 알 아히요 먹으려고 가져왔어요.
예. 감바스는 캠핑장에서는 한 2년 만에 먹어보는 것 같아요. 씻고 왔는데 따뜻하네요. 제가 반바지를 입었는데 온도가 딱 맞는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니까는 되게 쌀쌀하더라고요. 그래서 일어나자마자 화목난로 틀었습니다. 아침 식사를 하고 물을 끓여야 되는데 너무 속도가 느릴 것 같아서 오일 버너에다가 옮겨놨어요. 따뜻해. 이거 떡갈비입니다. 떡갈비. 바베큐 소스를 좀 가져왔는데 이게 좀 어울릴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한번 뿌려서 먹어보려고요. 우와, 모닝빵 가지고 미니 햄버거를 만들어 봤어요. 바베큐 소스 넣으니까 진짜 맛있다. 이거 기가 막히는데 이거.